맞이했다. 맞이. 아, 어, 이거 무슨 냄새야? 와, 아빠 맞고 뺐지. 아, 냄새. 무슨 소리? 네가 뺐지. 나 아니야. 아, 나 진짜 아니야. 아, 또 봤어. 아, 장군이야. 어, 나 아니야. 범인은 무조건 아빠야. 왜냐면 아빠만 지금 쇼파에 앉아 있어. 아빠는 아빠의 방구인 걸 알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고 계속 쇼파에 앉아 있는 거지. 무슨 버섯 탐정이야? 나 아니야 버섯 돌이. 너 숙제 다 했어? 가 숙제나 해. 응, 밥으로 시신해야겠다. 오빠 근데 바람이 창문 쪽에서 불어오는데? 와, 밤이 온대서 창문을 열어야 해. 어, 나 진짜 못 살아. 아우, 진짜. 아, 어, 버섯 돌이 난 너 어떻게 알았지? 아, 요즘 버스 탐정 찍더니 출력이 늘었네. 아, 심심하네. 다들 뭐하나 한번 보러 가볼까? 버섯 탐정. 엄마? 엄마 뭐해? 어, 게임 중이야. 말 시키지 마. 아, 오. 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뭐 건드리지 마. 이야. 와, 어, 아빠 좀 바꾸 깼지. 어, 냄새야. 어머, 우와, 진짜. 나 아니야. 어, 아빠 진짜 내 게임 망했어. 어, 판도가 왔어. 어, 어, 원이야. 어? 없네? 버섯돌이 방 있나? 버섯돌이. 아빠, 나 숙제 중인데 원이 좀 데려가. 계속 놀아달래. 나 심심하단 말이야. 오빠랑 놀고 싶어. 어? 뭐야? 땅 터졌어? 야, 도망쳐! 아빠 방 있었어! 어? 도망쳐! 아, 원이만 보내려고 했는데 버섯돌이까지 나가버렸네. 아, 아빠 방귀 때문에 못 살겠어. 맞아, 너무 지독해. 똥방귀. 똥방귀는 뭐야? 똥도 쌌어? 안 쌌어. 내가 무슨 똥이랑 방귀랑 구분도 못 할까봐 그래. 안 쌌어. 올래? 이거 봐. 어디 봐봐. 아, 진짜. 아, 진짜. 아빠 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방귀를 저렇게 마음대로 껴? 아니, 아빠의 초능력이야. 방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어때? 멋있지? 안 멋있어. 아, 나 학원 다녀올게. 응? 오빠 오늘 학원 갔잖아. 왜 또 가? 학원 가서 숙제하게. 여기 있다가 숨을 못 쉬어서 죽을걸? 나도 마트 갈래. 그래, 완이야 같이 가자. 어? 그럼 나도 갈래. 아니야, 아니야. 오지 마! 아우, 진짜 빨리. 아, 마스크. 아, 진짜 마스크. 어? 내가 장난이 너무 심했나? 아니야, 나는 귀여우니까 다 봐줄 거야. 귀여우면 원래 다 용서되잖아. 고양이처럼. 초코야, 송이야, 귀여운 사람끼리 놀자. 아, 너희는 고양이구나? 아우, 편집 다 했다. 어? 근데 다들 왜 이렇게 안 오지? 다녀왔습니다. 어? 버섯돌이 왔다. 버섯돌이. 버섯돌이. 어? 어디 갔지? 응? 엄마? 여보세요? 어. 아, 알았어, 내려갈게. 응? 아빠, 나 불렀어? 버섯돌이, 엄마가 짐 가지러 주차장에 좀 오래? 어? 알았어, 가자. 아, 뭘 그래 많이 샀어. 근데 이 정도는 엄마 혼자 들 수 있지 않아? 아니거든. 빨리 들어. 아, 이 정도 충분히 드는 것 같은데. 오, 엘베야, 가자, 가자. 가자. 어? 사람 탄다. 어, 뭐지? 뭐야? 어? 가스 유출됐나 봐.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하자. 어, 그러자 그러자. 아, 잠깐만, 사실은 그거 내가 방귀 낀 거였어. 무슨 소리야, 방구가 어떻게 노란색이야. 아까 그건 노란색이었다고. 몰라. 그런데 아까 엄마랑 버섯돌이랑 원이 오면 방귀 끼려고 참고 있었거든. 아, 그게 분명히 참고 있었는데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새어나갔나 봐. 근데 그게 말이야,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가 방귀 낀 것 같아. 에? 너무 오래 참아서 뱃속에서 썩은 거야? 왜 방귀가 색깔이 있어? 말도 안 돼. 아, 더러. 아, 아닌가? 그럼 지금 껴봐. 그럼 내게 내 껴봐. 어? 어, 그러네.
아픈 거 아니야? 뭐야, 어떡해? 나 곧 죽는 거야? 아... 일단 곰곰이 생각해보자, 어떻게 된 건지.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어? 노란색? 어, 냄새! 아, 아까 그 냄새야! 아, 그거야! 노란색은 소리는 없지만 냄새가 나는 방귀고 파란색은 소리는 크지만 냄새가 나지 않는 방귀야! 그런 것 같아. 지금 그게 중요해? 나 죽을 병이면 어떡해! 아, 진짜! 아직 내 이 잘생긴 얼굴을 정국민에게 알리지 못했단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사라져? 나 방귀 낀다? 꼈어. 어? 초록색이다. 어? 이건 소리도 냄새도 안 나. 아무래도 이상해. 병원 가보자. 안 돼. 그럼 아빠가 실험체로 쓰일 거라고. 과학자들이 아빠 몸을 막 해부하고 그럴 거야. 안 돼. 그거 안 되지. 아빠 언제부터 그랬어? 어, 그래. 아까 엄마가 짐 가지러 오라고 했을 때 엄마가 나한테 시켜줬잖아. 그게 문제 아니야? 안 되거든. 빨리 들어가. 아, 맞다. 이건 내 다 못 마시겠다. 아빠 좀 마셔. 아니야, 그럼 나도 그래야지. 나도 먹었어. 뭐? 아빠, 혹시 그 전에 뭐 먹었어? 아! 아까 버섯돌이 방에 있던 사탕? 버섯돌이, 버섯돌이 어디 갔지? 어? 이거 웬 사탕이지? 방귀사탕? 방귀사탕? 응? 그게 문제였어! 방귀사탕! 아까 내가 집에 오는 길에 수상한 아저씨한테 산 거거든. 그렇다면 이걸 먹어봐! 이걸 먹으면 아예 방귀가 안 나온대! 어, 그래? 빨리 먹어봐야지. 오! 진짜 방귀가 안 나와! 아, 저러다 똥 싸겠다! 다행이다. 바삭 탐정 시즌 3 19번째 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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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방귀가 아예 안 나와! 이거 해결 아니야! 아, 아빠 방귀 때문에 못 살겠어. 학생, 방귀 때문에 버튼 받고 있나? 그렇다면 이 방귀를 끼게 하는 사탕을 사게. 한 개 500원이야. 아, 물론 방귀를 못 끼게 하는 사탕도 있다니. 한 개 1,000원. 방귀 사탕? 두 개 다 주세요. 오, 현명한 선택이야. 감사합니다. 분명히 참고 있었는데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조금 새어나갔나 봐. 아니, 아니, 그걸 왜 참아. 근데, 그런데...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런 건 아니라나, 민마. 어, 그러네? 아, 입으로 왜 하지? 아빠 입으로 왜 해? 그런데 왜 아빠 방귀는 갑자기 색깔이 있는 거지? 오, 진짜 방귀가 안 나와! 똥 나오겠다. 버섯돌이, 어? 너 뭐 먹었어? 그 방귀 끼게 하는 사탕인데? 아니야. 어, 맞는데. 어, 엄마, 야, 그만가. 너 엄마 방귀 끼는 사탕 먹었다. 뭐? 엄마 방귀 장난 아니야. 아니. 나는 방귀 절대 안 끼는 사탕 꼈고 여기는 색깔 나오는 방귀 색깔 나오는 거. 사라. 아니에! 아야 사라! 아빠 못 가게!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아빠 빨리 똥 사러 가! 아빠 사탕 장장! 어! 빨간 방귀 나왔어! 아무래도 안 나요. 향기로운데? 아니!